7페이지의 제목이요.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화 변동의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문화 변동. 뭐 문화가 변한다는 것인데 문화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변동을 하더라도 뭐 조그만 변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을 삶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죠? 많은 부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크게 갖고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문화 변동의 그 종류가요. 문화가 이제 전파를 통해서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파. 그다음에 발견. 그 발견과 발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전파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내부의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문화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내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파 A에서 이렇게 B로 이렇게 전파한다는 거야. 한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 외부, 요게 이제 외부 문화야. 외래 문화고, 외부 문화가 어떤 B라는 문화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전파가 됨으로써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파는 직접 전파, 네,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로 나눠집니다. 직접은 말 그대로 직접 A에서 B로 이렇게 뭔가가 직접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뭐 문익점이 갖고 온 목화씨다. 이제 우리가 한자라는 것이 전래가 된 것도 그렇죠. 뭐 불교가 전래된 것도 그렇고 불교라는 문화 요소, 한자, 목화씨 이런 것들 하나의 문화 요소인데 외부에서 직접 들여온 거예요. 그 경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한자나 불교는 도대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건데 분명히 누군가가 외국에 갔다가 외국에서 이런 문화를 갖고 들어온 거야. 저절로 들어올 리는 없죠. 목화씨는 우리 고려시대에 이제 문익점이 들여왔다고 전해지고 있듯이 누군가가 직접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간접전파는 이것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매개체. 예를 들어서 뭐 인쇄물이나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전혀 평생 가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습니까?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이것을 간접 전파라고 한다. 우리 한류 열풍이 불죠. 그러면 한류 문화, 한국인들의 문화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한국에 와서 배워간 건 아니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간접 전파. 자극 전파는 외래 문화가 이렇게 B에게 이제 자극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극받아서 B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자극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두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럼 이두는 뭐냐? 요 한자라는 건 원래 중국 거죠. 중국 글자인데 한자 중국 글자니까 이건 직접 전파예요. 직접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한자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신라시대에 이두라는 걸 만들었죠. 실제로 이두는요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의 현재의 그 히라가나 글자의 원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도 우리 그 신라의 이두로부터 자극 전파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대종교 이런 것들, 대종교라는 것이 이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지만 이거는 그 외래로부터 들어온 뭐 불교나 천주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그런 종교라고 하죠. 이런 건 자극전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명과 발견은 발명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발명이라고 하고
발견이라고 하면 기존에 존재했던 문화 요소지만 이걸 찾아냄으로써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걸 발견이라고 하죠. 그건 비교할 수 있죠. 발명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야. 근데 발견은 어딘가에 존재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몰랐지. 그러다가 이걸 새롭게 찾아낸 걸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명은 다시 1차적, 2차적 발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차적이라는 거는 전혀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가장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1차적 발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 그러면 화살, 화살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어떤 그 실 같은 것을 그 나무의 양쪽에 매달아 가지고 그 탄력성을 이용한 그런 개념이죠. 화살이라는 건 처음 만들어진 거야. 네, 화살을 사용하다 보니 이걸 가지고 악기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화살의 원리를 이용한 악기가 즉 현악기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현악기는 이렇게 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활이라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적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 불, 석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었죠. 있었는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냈으니까 이건 발견. 네. 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가는 신대륙으로 가는 그런 항로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하지 발명이라고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나옵니다. 문화 접변. 지금 우리가 문화 변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화가 변동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해서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문화와 접촉해서 변동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의 종류하면 자발적 문화 접변과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눠져요. 자발적, 스스로 받아들인다. 외부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어떤 한 A라는 문화가 B라는 문화 요소를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아까 뭐 한자나 불교 같은 거, 우리나라가 한자나 불교를 받아들인 거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중국이 강제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한자를 사용하도록 강압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때로는 물리적인 힘,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종. 우리나라가 바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식 문화를 강요당한 적이 있었지요. 이런 겁니다. 뭐 세계 역사상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고, 강제적 문화 접종과 같은 강제적 군사적 물리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을 자발적 문화 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문화 접종의 어떤 결과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A와 B 두 사회의 문화가 이렇게 접해져서 어떤 문화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첫 번째로 문화의 융합. 네, 융합. 자, 이것은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그러니까 원래 B 입장에서 보면 B라는 전통 문화가 있었어. 근데 A라는 외래 문화와 이렇게 접합니다. 네. 접해서 새로운 어떤 C라는 제3의 문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 거기 예가 나오죠? 여기 이제 한정식. 우리나라는 원래 한정식이었는데 서양식의 코스 요리 문화가 들어와서 오늘날은 코스식 한정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한정식 식당에 가도 그냥 막 계속 나와. 이제 코스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죠. 이게 문화의 융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문화의 이제 동화 있죠. 문화의 동화. A와 B가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이제 B라는 전통적인 어떤 문화는 없어지고 이것이 그냥 여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A에 이렇게 B라는 문화가 A에 이렇게 흡수돼 버립니다. 흡수해서 소멸돼 버리죠. 동화되었다. B 문화가 A에 동화되었다. 그러니까 A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뭐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구식 문화에 인디언 문화가 동화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면 인디언 문화는 이제 거의 종적을 감춥니다. 그러니까 문화 유산으로만 남겨져 있고 인디언 문화는 거의 없어진 거. 그러니까 인디언족 보존 마을은 있어요. 보존하는 마을은 있는데 인디언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서구식 문화만 이렇게 남아 있죠. 이건 이제 문화가 동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화는 네, 공존될 수도 있어요. 공존. 네. 같이 존재한다. 이제 공존은. 그럼 A와 B 문화가, B라는 전통 문화에 A가 이제 유입됐어. 근데 B가 동화되지는 않고, 여전히 A와 B가 같이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그 중국인들이, 100년 전에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차이나 문화가 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차이나타운. 그럼 원래 거기는 이제 한국 땅이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 예, 중국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 음식 문화도 한국 음식점 있으면 옆에 뭐 중국 음식점도 있고 같이 공존합니다. 예, 명절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 한국 사람도 한복 입고 나와서 놀고 있으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인 자기들 예, 복장을 입고 나와서 중국식의 어떤 공연을 하고 하는 것이 문화 공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동 복고. 뭐 반항한다는 거죠. 복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약한 문화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외래 어떤 강한 문화가 들어오면 이게 아까 두 번째 문화 동화되는 그런 슬픈 결과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강하게 맞섬으로써 오히려 전통적인 문화를 요 삐를 고수하려고 하는 고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외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 요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문화에 접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 조선시대의 단발령, 네, 예, 단발령에 대항한 우리 조상들 단발령에 대항해서 네, 조선 문화를 지키려고 했고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의 막 성을 바꾸려고 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창씨개명정책 펼쳤지만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여기에 굳세게 맞섰던 결과 한국인의 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반동복고예요. 578페이지 아래에 보겠습니다. 문화변동과 사회문제. 아, 요 파트는 문화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에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문화변동이 다 좋은 것이냐. 첫 번째로 네, 문화 변동이 잘못되면 사회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등 발생. 기존의 문화 요소에 따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나, 아까 조선시대의 단발령에 맞서서 조선인의 풍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기존 보수 세력계층들, 조선인들, 이런 집단이 있는 거 하면 이걸 바꾸려고 하는 집단이 있다. 사회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노미, 이건 배웠죠.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한 사회 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지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또 어떤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혼란을 겪죠. 이런 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더라. 본래 이 고유한 전통 문화가 있는데 외래 문화가 들어오다 보면 외래 문화에 아까 문화가 동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문화의 정체성, 한국인의 문화는 없어지고 뭐 외국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활개를 친다. 이렇게 되면 문화의 정통성,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 지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문화 지체, cultural lag 해가지고. 네, 이거는요, 물질 문화는 발달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비물질 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느린 현상, 이걸 문화 지체라고 해. 네, 물질 문화는 아시죠?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이고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 자동차 증가율도 세계 최고라고 하죠. 아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사망률은 또 세계 최고네 역시. 그러니까 물질문화는 막 발달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게 교통의식, 교통질서 준수의식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질 못해요. 휴대폰이 많이 만들어지면 뭐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에티켓,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오히려 휴대폰 때문에 막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현상, 이걸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사례가 등장했을 때 이게 문화지체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문화지체의 반대말로요, 반대말로 기술지체라고도 있습니다. 책에는 없죠. 책에는 없는데 기술지체 이런 표현 쓰면 오히려 비물질 문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네. 비물질 문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가 느린 현상을 기술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지금 석유 자원, 석탄 자원 이런 것들이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고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라는 것도 이제 마냥 생산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류는 석유 자원이 고갈될 때 대비해서 새로운 신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념적인 측면, 즉 비물질적인 문화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신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발전 속도는 느리다 이거죠. 지금 아직도 한참 연구 중에 있는 것이지 신생에너지, 석유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생에너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만들 수 있겠죠? 저기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부터 태양에너지가 무궁무진한 건데 저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지금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인류들이 필요로 한 에너지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날 언젠가는 오긴 오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그건 기술 지체입니다. 네, 579페이지를 보면 세계화와 한국 문화의 다양성 이런 표현 나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과목 공부하면서 저기 정치 파트에서 또 했고 세계는 이제 글로벌화 되죠. 국경을 넘어서서 네, 경제 부분에서도 생산 요소가 막 국경을 넘나는 현상, 이걸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를 하다 보니 하나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화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역시 문화의 다양성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막 증가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문화에서들이 막 전파가 돼요. 막 뒤섞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일부 지역에 외국인들이 와서 집단으로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어. 네, 뭐 프랑스인들이 무슨 마을? 설해마을인가요? 거기 설해마을에 가면 프랑스인들이 집단으로 모이고 있다고 그러죠. 뭐 그 지역에 가면 아마 프랑스식의 그 교통 표지판들이 있을 거야. 안내판. 그러면 거기 가면 여기가 프랑스 같아. 그러면 이러한 문화들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같은 것이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에도 전파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뭐 김치나 불고기, 볶음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양상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 문화의 다양성은 좋아요.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은 좋은데 다양성을 막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한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저 사람들 외국인이 한국인 문화에 맞춰야지.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가끔 명절 때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나오면 아니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한복을 입혀가지고 출연시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럴 그 우리나라 명절일수록에 외국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대가 되면 꼭 그 알라신을 향해서 이제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제대로 일 안 하고 일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칸 동그라미 1번은 문화의 정체성. 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갖는 일체감을 말합니다. 한국인이 우리는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라는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변질되고 다른 나라의 서구 문화를 좋아하는 현상, 문화 사대주의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살려야 되고, 외국의 좋은 문화라고 하면 또 비판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동그라미 2번, 세계화 시대의 문화 발전 방향. 전통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단순히 재현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를 전체 문화의 연관 속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그리고 세계 문화와 연관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서로 긍정적으로 교류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3장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끝났습니다. 제3장 문화와 사회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4장을 하는데요. 제4장. 제4장을 보니까 사회계층과 불평등이라고 나오죠. 사회계층, 불평등. 계층할 때 계자가 계단할 때 계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계단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다른 단어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요게 이제 사회적 지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치 계단처럼 계층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사회계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계층. 예, 왜 사회계층이 일어나느냐. 뭔가 사회적 가치를 불평등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마다. 권력이나 지위, 돈, 네, 이런 것들을 서로 불평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네, 사회적 지위가 계단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00페이지, 이제 지금 우리가 60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 600페이지, 이제 그 첫 번째 개념이 바로 사회 불평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이 결국은 사회 계층을 낳으니까 사회 불평등입니다. 사회 불평등이란 어떤 사회 속의 개인들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 불평등은 왜 일어납니까?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 막 무한정,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무한정 존재하면은 굳이 계층화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누리면. 그러나 희소하기 때문에 재산, 권력, 위신, 명예 이런 것들이 차등적으로 분배됩니다. 그게 바로 사회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은 개인의 삶과 행동,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자, 사회 불평등의 유형 보시면 개인 간의 불평등, 집단 간의 불평등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네, 그래서 뭐 좋은 직업을 갖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집단 간의 불평등, 집단 간. 그러니까 백인종, 유색인종. 우리 미국 사회에 요즘 큰 혼란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집단 간의, 그러니까 백인종이 유색인종에 비해서 뭔가 자원을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비해서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죠. 자원을. 확실히 그렇죠. 예, 사회 구조들이 보면 이제 비장애인, 정상인들 위주로 가는 것이지, 예, 장애인들은 약간 소외받을 수 있어.
부유층, 중산층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빈곤층, 서민층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막 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재미 교포들보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또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어떤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 불평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득 분배가 다르죠. 개인의 자산이 다르고, 토지, 공장, 주식, 현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이게 똑같이 갖고 있지 않고, 토지 많이 가진 사람, 현금 많이 가진 사람, 주식 많은 사람, 주식 하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정치적 불평등은 권력을 누가 많이 보유하느냐 문제예요. 권력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권력, 정치인들이나 공무원 집단이 우리들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정치 권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편화된 현상이죠. 세 번째, 사회문화적 불평등이다. 사회적 위신이나 명예, 신뢰 이런 것들을 불평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의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선생님, 교수님 막 이렇게 부르죠.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서 사회적 신망도가 높아.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요. 교수님,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 보통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집단이 있어. 이게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이에요. 정보 격차에 의한 불평등. 부자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온갖 편리한 앱을 거기다 설치해가지고 막 사용합니다. 그러면 맛집에 대한 정보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사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금방 찾아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이 없게 돼요. 정보들이 없으니까 직접 뭐 매장에 가서 발품팔이를 해야만 가격 비교를 해서 살 수 있죠. 벌써 거기에서 벌써 정보상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큰 문제가 바로 정보 격차 문제예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요. 디지털 디바이드. 그래서 정보 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60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603페이지. 사회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론적 설명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사회계층 현상이 뭐냐 하면 사회적 자원에 차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집단들의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계서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계층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정착된 모습이 사회계층 제도가 됩니다. 거기 일찍이 노예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노예. 노예는 사람을 상품화하는 제도입니다. 마음대로 주인이 노예를 뭐 사고 팔수 있어요. 예,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들을 막 노예로 삼고 하죠.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고. 카스트 제도는 출생할 때부터 개인의 위치가 딱 정해져. 누구를 부모로 해서 태어나느냐 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대표적인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네 단계 제도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신분 제도가 있어. 신분도 역시 누구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제도.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이 세습되는 그런 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큼이나 아주 그런 견고한 신분 제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신분이 세습되어 왔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한번 부모가 양반이면 그 밑에도 양반이야. 그지? 집에 그 노비면, 부모가 노비면 그 노비의 자식도 또 노비예요. 이런 게 신분 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21세기 오늘날 신분이 세습됩니까? 어떻습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세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조선시대와는 다른 것이 우리가 뭐 노력한 결과로 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신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해요.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하층 계급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허용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이제 계급제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노동자 계급이었다가 자본가 계급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 거기 그래서요 603페이지 아래 60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계급과 계층을 비교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 계급과 계층이요. 예,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이 사회 계층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용어 자체가 계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죠. 칼 마크스. 칼 마크스. 그 다음에 계층은, 베버. 막스 베버. 예, 사회학자로서 막스 베버는 계층이라는 용어를 썼어. 이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계급은요, 이제 그 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 자본가 계급은 이른바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산수단이 뭐죠? 생산수단은 뭐 토지나 뭐 기계, 자본. 이게 생산수단이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기계가 없으면 돼요? 네. 땅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죠. 근데 노동자들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만 노동자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본가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노동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몸, 신체밖에 없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봅니다. 노동자가 자기의 신체,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팝니다. 노동력을 팔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토지, 기계, 자본들과 결합돼서 여기에 이제 노동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죠. 상품을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노동자들이에요. 임금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받아.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두 개의 사회 계층으로 나눕니다.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가 아니면 나머지는 노동자. 근데 맞습니까? 네. 지금 오늘날에 적용하기가 좀 난점이 있죠. 그 아까 그 대학 교수나 의사, 이 사람들은 누구야 도대체? 대학 교수나 의사는? 그 사람들이 뭐 생산 수단을 갖고 있나? 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로 보기도는 또 어렵죠.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보기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보기에는 이 사회 계층 현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어요. 막스처럼, 칼 막스처럼 뭐 생산 수단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다차원적으로 보는데요. 다차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냐?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는 사회 계층을 좌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재산일 뿐이에요. 재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사회적 명예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도 있고. 그러면 재산도 상중하, 이렇게 상중하, 교육도 상중하, 뭐 명예가 많은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권력도 많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층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봅니다. 다차원적으로 봐서 어떤 한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과연 계층적으로 상층이냐 중층이냐 하층이냐 결정할 때는 단순히 재산만 갖고 볼 수는 없어. 홍길동이가 만약에 재산은 많아도 교육받은 게 하나도 없으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홍길동이를 상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은 권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계층, 뭐 상층, 중층, 하층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계층을 서열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서열화. 토탈 점수를 매겼을 때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 10명이면 10명의 그 이러한 갖고 있는 것들을 토탈 점수를 매기면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우리 계층을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베버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단순히 이 계층을 나눠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그 자원들 있지. 사회적 자원들의 총량을 가지고 서열화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쉬운 이론은 어느죠? 막스 베버의 이러한 계층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상층입니까? 중층입니까? 하층입니까? 그러면 아, 내가 뭐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하층이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죠. 재산이 없더라도 뭔가 다른 자원을 가지도록 막 노력하면 중층, 상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604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와 있어.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기능론, 갈등론. 지금 이러한 계층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것이냐? 이러한 계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악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능론적 관점은요. 계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주고 보수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수를 적게 주고 그리고 지위를 낮춰줘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능론자들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각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맡게 될 역할이 다 다른데 그 역할은 중요성이 다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역할도 있고 별로 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대. 그렇게 되면 만일 이런데 보수를 똑같게 해주면 사람들이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거지. 기능론자들이 생각할 때 뭐 판사나 검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의대도 가고 뭐 로스쿨도 가고 그랬으니까 거기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수를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선망을 받는 직업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이거야. 그래야만 의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적인 보상도 지지하는 것이 기능론자들이에요.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 해낸 성과,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달리 해주는 것이, 달리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주고 결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월급이 똑같다, 사람들이 직업을 막론하고 월급이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어려운 일을 맡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능론적 관점은 현재의 그런 계층 현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입장이 있죠. 이건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권역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갈등론적 관점. 현재 사회 계층 현상, 즉 상층, 중층, 하층이 있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나간다.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장치들을 한다.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 그러면 지배계층들은 대개 자식들이 변호사나 의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변호사나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높은 지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의사가 아주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이 인식들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의사는 좋은 직업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킨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차별적인 보상. 네. 그래서 이 차별적인 보상은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의사나 변호사가 중요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배계층들이 억지로 교묘하게 짜맞춰 놓는 것이니까 이들 갈등론적 입장에서 보면 의사나 변호사가 굳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전부 중요한 직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갈등론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능론자들은 직업마다 중요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자들이고 갈등론자들은
환경미화원이건 의사건 변호사건 간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 무슨 뭐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보호수를 차별화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겠죠, 이 사람들은. 거기 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환경미화원과 의사 두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기능론자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보다 그 생명을 구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의사들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기능론자죠. 근데 갈등론자는 의사가 환경미화원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생각들은 원래부터 맞는 말이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지배집단들이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형성해 왔다라고 봐요. 그럼으로써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지불식 간에. 근데 그렇지 않고 환경미화원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관점의 차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 극단에 서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조화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예, 사회에는요 힘든 일이 있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고 아무나 하지 않는 일. 근데 사회적으로 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직업이 있는데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아. 예, 이런 직업들의 그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보상을 줘야 되죠. 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직업에 귀천이 있다거나 해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거나 그래서 어떤 직업이 진짜 뭐 더 뭐 귀한 직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계층 현상은 완화시키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갖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